그 상담 사례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현직에 공무원으로 계시고 있는 분이세요. 8월에 되시면은 근무 이제 20년이 만기가 된다고 하세요. 근무 20년. 네. 과연 호텔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게 조금 가장 궁금해하셨다고 해요. 네, 두 번째는 직영시. 직영시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직영시 어려움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뭐 호텔 경제에 기준점이 있고요. 기준 12억 네, 투자 시 네, 예상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말이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날이 10날입니다. 네, 10날 저녁에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본 영상은 이제 내일 오전에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어제죠? 토요일날, 네, 9일날 말이죠. 오후에 저희 회사에 이제 애비 투자자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한 1시간 45분 정도 네, 이 정도 상담은 해드렸는데 말이죠. 그 상담 사례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경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경남에 상담 사례죠. 네, 상담 네, 사례입니다. 네, 상담 네, 사례.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고객님께서 자차로 이동해서 저희 회사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올라오시는데 한 5시간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자차로 운전하시면서 5시간이면 굉장히 조금 피로감도 있으실 건데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방문해 주신 거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왕복하면은 뭐 한 10시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휴게소 한 두세 번 정도 들리면 11시간 이상 투자를 하셔서 저를 찾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한 1시간 45분 정도 제가 성의를 다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가실 때에는 아주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이별을 하시고 다음에 또 통화 약속도 하고 다음에 또 조만간에 또 미팅을 하고자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요.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 상담 사례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네, 경남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는 분이고요. 네, 경남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남에 네, 거주하고 계시고 있고 올해 연세가 53세입니다. 53세 연세에 드셨고 남자 고객님이세요. 남자 고객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현직에 공무원으로 계시고 있는 분이세요. 공무원. 네. 본인은 네. 본인은 현재 공무원이시고요. 이 배우자분 계시고 있죠? 네, 배우자. 배우자분도 역시 교육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에 계시고 있다고 하세요. 네, 교육 네, 공무원이세요. 네. 공무원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고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셔서 말이죠. 자녀분이 있는데, 아직은 자녀 두 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자녀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요. 또 자녀 한 명은 네, 중학생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있어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8월. 8월이 되시면은, 근무 이제 20년이 만기가 된다고 하세요. 근무 20년, 네, 만기. 그래서 이 근무 20년 만기를 꼭 채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퇴직을 하시는 거죠. 네, 아직 뭐 61세인가요? 62세인가요? 공무원 정년퇴직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호텔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계획을 조금 더 투명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말이죠. 차근차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호텔을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배우자분께서는 같이 운영에 참여하실 수는 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교직에 계시는 공무원이신 분인 거고, 그 다음에 자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립니다.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이 배우자분은 이제 호텔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사. 이런 상담도 좀 해드렸고요. 이분은 이제 자기 자본을, 네, 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기 자본, 네, 9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과연 호텔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게 조금 가장 궁금해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한지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하셨고요. 두 번째는 직영시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직영시 어려움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셨다고 합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도 많이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 내용 올려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창업 절차, 숙박업 창업 시 유의사항, 창업 절차까지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소소한 거는 직접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이두 가지가 제일 좀 궁금했다고 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께서도 궁금해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네. 자기 자본. 네. 자기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자기 자본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자기 자본은 최소 자기 자본. 첫 번째는 네,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을 취득했을 때 최소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호텔의 입지 조건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 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에요. 비수도권. 비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중에서도 비광역시. 지방의 광역시가 지가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비수도권, 비광역시 기준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인 경우에는 최소 자기 자본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 네. 왜이 기준을 말씀을 드렸느냐? 잠시 후에 이 근거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물건은 자기 자본 10억입니다. 10억. 네. 10억. 두 번째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자기 자본, 비수도권, 비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13억입니다. 13억. 자기 자본 13억대. 왜 2억, 3억이 왜 차이가 날까요? 3억이 왜 차이가 나냐면,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해줬을 때 대출자, 즉 금융권에서 말이죠. 현재 A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도인이. 그러면 여러분께서 매수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께 대출금이 더잘 나옵니다. 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매출이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권, 즉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리스크가 좀 적게 판단이 되는 거죠. 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현재 A 호텔이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러면 차입자, 즉
매수인 여러분이죠. 여러분께서 원리금 상환할 능력이 그만큼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있지만 매출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말이죠. 현재 매출 가지고는 우리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채무자, 즉 여러분께서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다행이죠.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 리모델링 비용을 10억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금융권에서 저에게 호텔 황제에게 문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뭐 제 3의 모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들이 이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호텔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상권에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완료된 비교가 될 만한 물건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상권을 금융권보다 제가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협업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입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출이. 약간 관념적인 거죠.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겁니다. 증빙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조금 적게 해줍니다. 어떤 물건에 비해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에 비해서 대출을 조금 적게 해줍니다. 지금 2금융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2금융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 한 3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 네,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기에서 10억과 여기에서 3억은 우리 고객님께서 또 궁금해하셔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네, 취등록세 포함입니다. 포함. 네. 지금 최소 자기 자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 자기 자본. 네. 취등록세 포함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총론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건을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때, 물건 브리핑을 해드릴 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잠시 후에 이제 경남의 호텔을 제가 이제 브리핑 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실인수가. 여기에서 나오는 실인수가는, 취등록세, 예, 미포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론에서. 따라서, 강론에, 오늘처럼 잠시 후에 물건을 브리핑하는 그 강론에서는, 여기에서는 실인수가가 취등록세, 그래서 취등록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총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총론에서는 취등록세까지 필요한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론에서는 실인수가에서는 취등록세가 포함되지 않는 실인수가다. 그래서 취등록세는 따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 차이까지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게 직영 시 어떤 가장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를 너무 좀 추상적인데 먼저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을 하다가 이 조폭 있지 않습니까? 네, 조폭들이 와서 뭐 괴롭힘을 좀 주는 경우는 없느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떠한 상권이든지 말이죠. 네, 거의 물론 예외적인 상권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 그런 상권이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그런 상권이 아닌 이상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조폭들이 호텔에 와서 모텔에 와서 막 깽판 치고 말이죠. 뭐라고 그러죠?
그 관리비를 뭐 뜯어간다든지 그런 행패를 부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그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우리가 사업할 때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사업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112 전화 한 통화만 해버리면 끝장납니다. 예전처럼 제가 호텔에 근무할 때만 해도 말이죠. 그런 게 가끔 있었어요. 가끔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는 뭐 법보다 주목이 조금 가까운 그러한 손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손님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12에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뭐 행패를 부리고 뭐 관리비를 뭐 달라고 한다든지 뭐 우리가 운영을 하기 어렵게끔 어떤 불법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게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가 이제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인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상권입니다. 얼마나 안 좋아하는 상권이냐면 그 상권의 호텔을 취득하고자 이렇게 손님이 오세요. 그럼 절대 취득하지 제가 말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호텔 황제님 이 물건을 제가 살려고 하는데 조금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보죠. 계약 체결했습니까? 아직 계약 체결 안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 그래요. 네.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도장 찍기 전에 호텔 황제를 찾아왔기 때문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실제 사례입니다. 네. 건물주가 말이죠. 물건을 판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장을 가보죠. 매가 대비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네. 예를 들면 평균 수익률보다 한 7, 8%가 더 나와요. 매출 자료 좀 봅시다. 매출 자료 다 확인했죠? 카드 매출, 야놀자 매출, 여기어때 매출, 그 다음에 일일 장부도 제가 최근 3개월치 한 90장 정도 되겠죠? 제가 다 봤습니다. 매출도 증빙이 돼요. 증빙이 돼. 제가 분석했을 때 증빙이 됩니다. 이거 가짜가 아니야. 그런데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데 매가가 굉장히 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을 한번 모시고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고객님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세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고객님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가 워워를 하시면서 며칠도 지켜봅시다. 그리고 제가 그 호텔을 조용히 며칠을 더 가봤습니다. 조용히 며칠을 더 가봤는데 거기에서 단서가 잡힌 거예요. 물증이 잡힌 거예요. 뭐냐? 이 고객들이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맞죠? 질이 아주 안 좋아. 질이 아주 안 좋아. 일명 우리가 그러죠? 좀 양아치 손님들, 네, 그리고 호텔 앞에서 웅성웅성하고 말이죠. 아주 어린애들, 미성년자는 아닌데 아주 어린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이 남녀가 섞여서 말이죠. 호텔 앞에서 껌 씹고 담배 피고 웅성웅성거리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쩐지 말이죠. 재수기 많습니다. 재수기 많아요. 물론 재수기 많다는 거는 일단은 좋은 겁니다. 일단은 좋은 건데 그렇게 질이 좀 떨어지는 손님들이 재수기를 한다는 거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고객님께 그 호텔을 취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매출이 그러한 매출로 형성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어쩐지 싸게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고객님은 그 호텔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건물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막 웃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호텔 팔렸습니다. 그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말이라도 아유,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 호텔을 산 매수인은, 진짜 엄청난 폭탄을 돌리다가 받은 사람이다. 그거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 명약관한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 이제 고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그런 사항 중에 그런 상권이 있긴 있어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상권. 네, 아주 극소수가 있는데 그런 상권이 아닌 이상은 우리 고객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다. 특히, 자, 보시면은 최소 자본이죠? 네. 내 자본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다? 내가 좀 규모가 큰 거. 규모가 좀 적당한 거 아니면 적은 거 선택의 폭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상권, 입지 조건 어떻다?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다. 아, 나는 무슨 도시에 어떤 상권에 있는 호텔을 사고 싶다. 아,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런데 자기 자본이 최소 금액인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좀 좁습니다. 선택의 폭이. 그러면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남 지역이 아닌 경북 지역에 있는 호텔을 살 수도 있겠고요. 또는 충청도에 살수 있는 호텔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전라도에 있는 호텔을 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전혀 잘 모르는 도시, 그런 상권에 갔을 때 우리 고객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저는 애비 창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토요일 날 그저께 아 어제죠? 어제 상담하신 고객님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고객님께서 최소 자본으로 투자하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물건이 다른 지역인데 아주 좋아. 그리고 저렴하게 나왔어. 리모델링만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좀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이 호텔을 사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해서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수익률을 현재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경남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네. 호텔 황제의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 기준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이제 물건을 이제 그 매도인이 건물주가 팔아달라 해서 문의가 많이 오죠. 네. 그리고 저희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꼭 팔아달라라고 연락이 안 와도 말이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건물주에게. 이 물건을 혹시 파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 그리고 파실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아, 괜찮은 물건이야.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한번 팔아보시라. 이번 기회에 한번 팔아보시라.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고 이제 매도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매매 진행을. 그러한 물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물건이 100개가 있으면 말이죠. 제 엑셀에 몇만 개의 물건이 있는데, 만약에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를 핀셋으로 꽂아냅니다. 핀셋으로. 그 물건을 여러분께 다 브리핑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한두 개 핀셋을 꽂아냅니다. 핀셋을. 그러면 그 핀셋을 꽂아낸 물건이 1%에서 한3% 정도 되는 물건이거든요. 전체 물건 중에서. 그러면 이 물건이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든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인데 예상 가능한 매출이 말이죠. 제 판단에서는 월 매출이 최소 6,500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6,500만 원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500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께서는 호텔을 취득할 때 리스크에 좀 부딪힐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평균 수익률이 좀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예상하는 평균 수익률은 지역마다 자기 자본 대비 다 다르겠지만 약
약 한 25%입니다. 25%. 평균 수익률이 25%예요. 네. 25%의 평균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에는 여러분께서 좀 리스크에 부딪힐 수 있다. 보유 기간 동안. 또 향후에 처분했을 때 황금성 리스크에 부딪힐 수도 있다. 따라서 핀셋으로 꽂아내는 물건은 월 매출 네, 6,50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하다? 네, 최소 완료된 거는 10억, 네, 필요한 거는 13억. 어떻다? 취득록세 포함해서.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20억짜리 호텔을 취득한다고 봅시다. 20억짜리. 20억이면은 취득록세가 4.6%죠? 네, 4.6%니까 약 1억 정도, 이 정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완료된 물건은, 그 10억 중에서 약 1억 정도는 세금을 내시고, 그럼 9억이 남죠? 9억? 그죠? 그럼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만약에 20억짜리 호텔을 취득하시면 1억은 세금을 내시고 12억은 리모델링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매매 가격만큼 100% 융자를 받고 그렇죠? 네. 제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수익률이 25% 정도는 나와야 된다. 네. 왜 그렇죠? 우리가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했을 때는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 네, 호텔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토로 가능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내가 없어도 직원들끼리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죠? 6,500 기준으로 카운터 2명, 청소 3명, 최소 직원입니다. 5명. 예, 이 5명을 고용을 해야 내가 없어도 5명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내가 호텔에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호텔에 한 1년 동안은 물리적인 시간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호텔을 보유할 때까지 계속 호텔에 얽매이다 보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또는 우리 직원을 많이 고용을 못해. 왜? 매출이 적게 나오니까. 카운터를 한 명밖에 못 써. 매출이 적게 나오니까 인건비를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명만 고용하게 되면 그 한 명이 24시간을 근무하면은 그 다음 날은 본인이 24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고로 어떻다? 따라서 어떻다? 오토로 가능한 호텔을 됐을 때 오토로 가능한 호텔을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 오토가 가능한 호텔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월 매출이 잘 나와야 우리가 고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매출이 얼마냐? 최소 6,500만 원. 그러면 최소 6,500만 원이 나왔을 때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 최소 5명, 카운터 2명, 청소 3명. 호텔 황제가 이야기하는 게 계속 이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6,500만 원 기준입니다. 6,500만 원. 예, 매월, 세후. 제가 순수익을 브리핑을 드릴 때 항상 세후 순수익입니다. 세후, 순수익. 모든 경비를 다 빼고 매월 순수익이 얼마가 나오느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 예. 2,300만 원. 약 2,300만 원. 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 2,300만 원 정도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200 정도 차이는 날수 있으나 2500 또는 2100 차이는 날수 있으나 그 이상은 차이가 절대 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강조해 드리겠고 지금 금리 기준입니다. 지금 금리. 예전에 저금리 때는 말이죠. 한 2년 전부터 그때부터는요. 그 6500이 나왔으면 순수익이 2500 무조건 이상 나왔습니다. 2500 이상 무조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 금액이 필요 경비로 좀더 나가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2300인 겁니다.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용이 조금 안 좋은 고객님들은 7.3%까지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금리가 조금 올라가겠죠? 금리가. 그러면은 순수익이 한 2,100만 원 정도, 이 정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이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 매출이 6,5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예, 거꾸로 와서, 자기 자본은, 10억, 최소 10억이죠. 최소 6,500이고요. 만약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세 포함해서 13억을 투자한다면 무조건 6,500만 원 이상은 나오겠죠. 네, 그런 물건을 제가 핀셋으로 꽂아냅니다. 꽂아내요. 그러면 수익률이 25%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매출이 더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기 자본이 그만큼 더 소유가 됐으니까, 네, 그만큼 월 매출이 더잘 나와야, 우리가 매월 보는 순수익이 좀 높은 구조로 돼야만이 수익률이 25% 이상 나오겠죠. 네, 그런 구조로 이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시는 애독자 여러분께서 좀 이런 식으로 회의적인 눈빛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뭐냐? 호텔 황제 유튜브의 물건을 보면 거의 뭐 수익률이 비슷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매출이 6,500, 뭐 7,500, 뭐 1억 2천. 뭐 이렇게 나온대. 근데 그 매출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 개별성이 강한 호텔인데 왜 수익률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리모델링을 투자로 얼마를 투자로 했을 때왜 매출이 거의 예상하는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한지 조금 회의적이다.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 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물건 중에서 100개 중에서 핀셋으로 한두 개 많게는 3개 이렇게 제가 뽑아내거든요. 1%에서 3%. 그러기 때문에 그 물건을, 분석이 완료된 물건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6,500이 되는 거지.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취득하고자 하시는, X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X라는. 그 호텔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일주일 후에 이 호텔을, 취득을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 한약 10억 정도 투자하면 월 매출이 6,500만 원 이상은 나온다고 하니까 이 호텔을 사서 호텔 황제님의 말씀처럼 약 10억 정도 리모델링 하면 약6,500 정도 매출이 나오겠죠? 본인이 다 판단을 끝내고 가지고 옵니다. 혹시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 이분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분이죠. 왜 도장을 찍기 전에 왔습니까? 고객님, 이 물건을 딱 보니까 저도 아는 물건이야. 아는 물건이야. 숨도 안 쉬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호텔은 10억 정도 리모델링 해도 월 매출 6천만 원, 6,500만 원 나오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본인이 전문가입니까? 본인이 호텔에 대해서 전문가냐 이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그래서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론을 갖다가 모든 물건에 대입하는 거 아닙니다. 대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대입이 불가능한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개인끼리 서로 당사자끼리 사고 팔고 하실 수도 있고, 당사자끼리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무 물건이나 대입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호텔 황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냥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여러분께서 결정하시고,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도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믿고 계약을 안 하신 분들은, 전생의 나라를 진짜 구했던 분이고, 네. 이렇게까지 피를 토해가면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시는 분도 계세요. 일부는. 왜? 본인이 결정이 끝났거든. 끝났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니까,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죠. 매출이 안 오른다. 매출이 안 오른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호텔 황제님,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그럽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단순히, 본인 마음대로 리모델링 해놓고, 본인이 열정이 있고, 호텔 황제의 노하우를 입혀서 매출을 올린다? 그렇지 않아요. 트라이 앵글이 맞아야 됩니다. 트라이 앵글이. 트라이 앵글을 맞출 때, 어떻다? 첫 번째,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그죠? 리모델링을 할 때, 정확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호텔 황제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아무 호텔이나 대입한다고 최소 6,500이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니다. 창업 절차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입지 조건, 상권, 그런 거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분석이 통과가 된 물건, 그죠? 통과가 된 물건을 가장 적정한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하고, 예, 일정한 소요 기간을 투자해서, 본인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정이죠? 저의 노하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최소 6,500이 나오는 거다. 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우리 경남에서 올라오신 우리 고객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45분 정도 이렇게 투자 상담을 받으시면서 내려가셨는데, 저도 이제 지방에 운전하고 내려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쪽 전라도 쪽에는 여수, 순천, 광양도 많이 가보고요. 경상도 쪽에는 부산, 통영, 거제까지 다 차차로 제가 운전을 가본 적도 있거든요. 되게 피곤합니다. 갔다가 올라올 때는 더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이제 내려가시는 길이죠. 내려가시는 길에 너무 피곤하시니까 휴게소에서 한 1시간씩 잠을 좀 주무시면서 가셔야지 너무 급한 마음에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오실 때는 약간의 근심이 보였습니다만 저하고 헤어질 때는 얼굴이 아주 환하게 피셨습니다. 환하게 호텔을 취득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고민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하고 상담을 마친 뒤에는 고민거리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억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제가 13억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취득세 포함 최소 한 13억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3억 자기 자본을 마련을 해서 8월 이후에 창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 전에 8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유튜브 공부를 좀 많이 하셔라.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필요한 거는 메모도 좀 하시고 공부를 그동안 조금 많이 해놓으시면 향후에 창업을 하실 때그 순간순간 절차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전화상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소를 시켜드릴 거니까 그렇게 궁금한 거는 그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시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전남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이죠? 네, 경남. 네. 물건 번호는 네, 117827번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3년 6월 12일 날이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이루어져 있죠. 대지 면적 509제곱미터, 평수는 154평이고요. 연면적 1415제곱미터입니다. 평수는 428평입니다. 매가 현재 32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네, 직영 중이죠. 현재 소유자께서는 융자가 25억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 호텔을 리모델링 조건부로 우리가 취득을 한다면 호가만큼 매매 가격만큼 네, 최대 이용자 100% 나온다. 따라서 현재 매가 기준으로 최대 이용자 32억 가능하고요. 따라서 실인수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실인수가는 취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32억의 매매가 체결이 되면 32억 100% 이익운용에서 융자가 나오고 리모델링 비용이 12억이 소요가 된다 이런 개념이겠죠. 네, 현재 월 매출은 네, 4천만 원이고요. 객실 수는 34개입니다. 네, 주차는 건물 내부에 15대가 가능하고요. 인근에 좀 추가로 훨씬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도 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77만 6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587만 1,074원에 해당되는 네,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네, 본 호텔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필요 물건. 네. 우리 이제 어제 그 상담하신 우리 그 애독자 여러분께 여러분 애독자분께서도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고 계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필요한 거는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러다 보니까 한강 자체가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도 드려야 되고요. 정직한 정보도 드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땀 앞으로도 제가 준비를 잘 해서 한강 제가 업로드 할 거를 약속드리면서 네, 본 물건은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본 물건은 이제 코너 자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코너 자리의 장점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 물건의 상권 자체가 보시면 네, 먹자, 네, 유흥상권이다. 네, 먹자 유흥상권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네가.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은 상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배후 수요도 많고 고정 수요도 많은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 가능한 월 매출과 이자 지급액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12억 리모델링 투자하시죠. 네, 12억 네, 투자 시 네, 예상 네, 가능한 예상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말이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네, 제가 분석한 결과 본 호텔은 8천만 원 예상이 네, 충분히 네, 가능한 네,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이죠. 네. 네, 이익운용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2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32억 이익운용의 100% 이렇게 융자가 가능하고요. 이자율은 네,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의 이자가 2억 800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말이죠. 네, 1733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리모델링 비용만큼 투자하시죠? 네, 12억. 네, 12억 투자하시고 네. 12억 투자하시면은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 말이죠. 2340만 원 매달 세후 순수익을 누릴 수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에 네, 본 호텔의 네, 기대 수익률은 말이죠. 23.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4%.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우리 상담 사례 여러분께 아주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팁을 드렸고요. 경남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까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